그럼 이제 21번부터 우리 보도록 할까요? 자, 21번. 자, 보니까 이거네요. 식품 안전관리 인증 기준 적용 업소. 해썹 적용 없어요. 자, 이런 해썹 적용 업소는 조사, 평가를 한 결과 자가 품질 검사 의무가 면제를 받을 수 있죠. 면제를 받으려면 조사 평가한 결과가 얼마 이상일 때였어요? 만점에 95% 이상인 경우. 그쵸? 답은 2번입니다. 자, 그래서 21번의 답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2번. 다음은 어떤 법 또는 제도인가 그랬네요.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요.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함으로써요. 피해자 규제의 원활화와 제품 안전 향상을 통해 국민 생활의 안전 향상과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서 제정되었다. 이거 뭐에 대한 설명일까요? 네, 제조물 책임법이요. 답은 4번입니다. 이거 실제 시험 문제에 나왔던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식품 제조물 책임법이죠. 답은 4번이 됩니다. 그 다음 23번. 음식점의 위생 등급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자, 그럼 음식 등급제, 위생 등급제 이것도 이제 뭐그 위생 행정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죠. 나온 김에 잠깐 보고 넘어가실까요? 오늘 나누려 했던 프린트 5페이지 먼저 보세요. 5페이지. 이런 위생 등급과 관련된 제도가 있어요. 우리 식품위생법 제47조에 보면 위생 등급과 관련된 게 있는데 1항에 보시면 식약처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 등급 기준에 따라서요.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식품 등의 제조 가공업소, 식품 적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 등을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간혹 요즘에, 옛날에 되게 무궁화 이렇게 달려있고, 막, 우소, 막, 모범업소, 이렇게 되어 있던 거 기억나시죠? 그거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그거 아직도 하고 있어요.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수업소, 보통 우수업소는 어디를 지정하는 거냐면, 식품 등의 제조 가공업소들이요. 그래서 식품 등의 제조 가공업소는 우수업소로, 그다음에 식품 접객업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이 식품 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는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는 겁니다. 각각 다르죠? 이렇게 화살표로 각각 이렇게 구분 지어 두세요. 그래서 식품 등을 그러니까 식품이라든지 식품 첨가물을 제조 가공하는 업소는 우수업소로 위생적으로 위생 등급 기준에 적당할 때. 그다음에 식품 접객업소나 집단급식소는 모범업소로. 솔직히 여러분 모범업소라고 해서 되게 막 되게 위생이 관리가 되게 잘 되어 있고 그렇진 않죠. 그래서 간혹 모범업소인 것도 가보면은 위생 상태가 되게 불량한 곳들이 많은데 이거 되긴 있어요.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있는데 근데 항상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은 거의 관리가 안 되고 있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아직까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새로 음식점 위생 등급제가 97년이란다. 17년,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바로 4페이지에 나와 있죠. 자, 그래서 4페이지에 음식점 위생 등급제라고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범업소 이 정도를 가지고는 위생에